식었나? 아직도 덜 식었네. 응? 아직도 덜 식었어. 어? 어우, 꺼봐, 이게. 오, 큰일 났다, 이거. 어이구, 큰일 났다.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자, 지금, 저, 밥 한 끼 해 먹고, 출근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그, 골치 아프게 밥 준비하고 하지 말고, 뭐, 반찬은 특별히 없지만은, 빨리 와서 한 끼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가방에 물 좀 봐봐. 나무가 그렇게 많던 게 거의 다 뗐네. 아, 난닝 형님 덕분에 아주 상추를 아주 시커 먹네. 내가 아주 시금치, 상추, 우와, 시금치 이파리가 이거 봐봐. 이야, 대단하네. 자, 어쨌거나 저는 맨날 벌어 먹고 살지 바쁘고. 사방 쫓아다니느라고 농사를 사실은 거의 못 짓는데 남영구 형님 덕분에 많이 얻어먹습니다. 사실은 야, 이제 그늘이 멋지네. 아주 멋지게 됐어. 자, 우리 난닝구 형님이요, 저 그늘 만드느라고 달에 넣고를 지금 이렇게 끌어 놓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곳이거든요. 아주 시원한 게 좋습니다. 아주 상추에 올리라. 자, 오늘은 시금치 무침, 이 곱창, 고사리 볶음, 머위 볶음. 우리 집 뒤에 있던 거 머위가 실하던데요. 우리 저기 삶은 난 뭐 바빠서 뭐 난 하지도 못해. 삶은 거 많이 아니, 형님이나 형수님은 그 조명도 같이 오래 안 됐어요. 아니, 나도 잊어먹는 바람에. 아, 새로 했대요? 예, 얼마 전에 그 구매해서 내려고 보니까 잊어먹어가지고, 빼버렸어요. 다르지? 몇 달 안 됐어. 그, 힘들면. 가지면 이제 크게 들어가대요. 예, 큰 애가 잊어먹어요. 나도 새로 아예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그 아주 보험비가 이제 그 이제 나올 거야. 이제 그 주민등록 잊어먹는 거예요.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본인이 지금 못 알아본다고. 한 10년만 돼도 못 알아볼 거야. 사람이 변하니까. 햇빛이 샀고 이래 놓으니까. 잊어먹는 바람에. 나도 새로 할까 좀.
잊어먹는 거야. 어차피 새로 해야지. 나도 중등을 해서 보험에서 제출하려고 이제 중등을 해서 문항을 준지 이제 이번 달까지 돌려고. 집에 국을 배우는데 좀 가볼까요? 먹어봐. 아, 지워졌다. 투덜을 닦았더니 정수기가 지워졌다. 지금 제가 소화할 때 놓쳐주는 거 어마어마히 크네. 이제 이빨 뜯는 거 쓸 받아야지. 아, 씨 받으려고 이러면 저기. 저번에 해놓은 거 파리도 안 들어오네. 야, 그거 희한하네. 제 톤새는 못 들어오나 보다. 어디서 보니까. 얼음얼음 하니까. 물. 아니, 옆구리. 올려놓고 크면 거의 반은 덮겠는데. 시원하게. 내년은 다 덮겠지. 나 내년이와? 오늘 23만 올라갔나? 진짜 25만 가겠네, 그러고. 23만 7천. 금 사라. 원래 해당된 대로. 한번 보지. 빨리 보지. 그게 10몇만 원인데 10%만 내면 된다. 사비. 시티한 거야. 할만하지.
이상이 없으면 좋고. 시금치가 하도 부드러워서 맛있네. 좀 뭉쳐줄까? 그 형님 여기 준 거 있어요. 먼저 먹어야죠. 요즘 제사 지내고 가지 않냐 알겠어. 매실 좀 한 박스 사와. 매실이요? 나오지. 새벽장에 벌써 나올 건데. 이러다가 노래 지금 사와. 오고